준 PD는 스포츠카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기회만 된다면 한 번쯤 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죠. 우리나라 스포츠카 중에 혹시 타보고 싶은 모델 있어? 스팅어요. 스팅어. 뭐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스팅어가 가장 이쁜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젠쿱 있었잖아, 그치? 젠쿱. 투스카니? 그 시절은 아니지?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스포츠카 컨셉 차 거의 없어. 지금 G70이랑 스팅어 이것밖에 생각 안 나거든? 근데 약간 좀 프리미엄급으로 잘 나왔잖아. 근데 딱 우리 일본으로 넘어가면 어때? 일본 차 진짜 스포츠카 많거든? 형 어린 시절 뉴질랜드 있을 때 스카이라인서부터 뭐또 뭐야 뭐뭐 인프레자 그 분노질주 안 봤어? 아니요. 안 봤구나. 형 그거 보고 자라가지고 사실 일본 차에 대한 스포츠카는 확실히 좀 느낌이 있어. 그래서 근데 그런 차는 우리나라 컨셉이 좀잘안 맞기 때문에 오늘 어떤 차 준비했냐면 렉서스사의 IS250 프리미엄급 스포츠카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이요. 어떤 컨셉의 차량이냐면요. 자,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뭘까? 오늘은요. 렉서스사의 IS25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좀 달리고 싶으시면서 또한 프리미엄급 느낌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차가 저는 오늘 준비한 이 렉서스 차량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프로필 먼저 도와드리고 설명 이어갈게요. 14년 등록 15년형 버전이고요. 여러분들 이 차량도 주행거리가 정말 짧습니다. 5만 6천km밖에 안 달렸고요. 오일러에선 누유 없고 사고 이력, 좌측에 휀다 하나 교환입니다. 차량은 IS250 프리미엄. 웃긴 게요, 2500cc의 V6더라고요. 힘 정말 좋은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 1000만 원 후반대. 유일한 렉서스.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지금 준사 G70 스팅어 가격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 매물들이 많을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물론 딱 준수 나이 때 한번 친구들도 그런 거좀 타보고 싶어 하지 않아? 혹시? G70은 확실히 좀 애들이 좋아하죠. G70. 네. 근데 수입 차량으로 딱 봤을 때, 얘는 일단 렉서스잖아. 프리미엄이잖아, 그치? 얘가 여기서 이제 중형급 스포츠 세단을 딱 만들었는데 얘 컨셉을 가진 차가 사실 국내에 없어. 물론 뭐 G70 비교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트림은 좀 약간 달라. 그래서 럭셔리 카를 가져가면서 그리고 오늘 일단 주행거리가 5만 킬로밖에 안 달린 IS입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 차량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한 2천, 2500 대부분 요때 요런 매물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요 오늘은 1950. 1950만 원이에요. IS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디자인이, 주세요. 렉서스 어때, 디자인? 솔직히, 깔수 있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15년식이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치. 일단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죽이나 이런 게.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냥 뭐, 그냥 너무 깔끔해. 물론 얘가 뭐 5만 킬로밖에 안 달려서 확률적으로 깔끔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난 이런 이 헤드램프 디자인의 곡선 같은 것들 있잖아. 이 아이덴티티, 렉서스만 이거 뭐 NX, EX 다 들어있고, 워셔에까지 올라가져 있네? 전방 센서까지도. 그래서 사실 옵션 너무 좋고, 디자인 너무 멋있고. 자,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 이렇게 휠과 타이어 잔여량 약 너무 좋네요. 50% 이상 깔끔합니다. 자, 위쪽에는 이제 이렇게 썬루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실내 시트 상태 봐. 와, 너무 맨들맨들한데. 렉서스는 솔직히 다 마음에 들어요. 시트 포지셔닝, 시트의 이 재질. 그리고 너무 안탄것 같아. 그래서 사실 뭐안 타면 안 탈수록 우리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여러분들. 그래서 뒤쪽으로 넘어오면 아래쪽 뭐 스피커. 그리고 이 가죽이 너무 맨들맨들한데. 주사 만져봐. 이렇게 줘도 되니? 다르지? 진짜 다른데? 한국이랑 완전 달라 이게. 그래서 사실 이 프리미엄급 렉서스 차량들은 진짜 여러분들 만족도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과 타이어 뒤쪽도 너무 잔여량 좋고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야, 15년식인데 왜 이렇게 감가가 안 됐어? 여러분들 렉서스 감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키로수가 5만 킬로잖아요. 예. 그거에 비하면 되려 가격이 싼 겁니다. 자, 뒤쪽에 이렇게 IS250 렉서스 그리고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 올라가면서 스포츠카 컨셉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들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는 공간 상태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에는 그래도 좀, 아, 그래도 이게 연식이 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는 진짜 신형차 같아요. 그치. 솔직히 얘 그냥, 얘 2018년식이에요, 19년식이에요, 해도 손색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렉서스가 인기가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겁니다. 예. 자, IS250 오늘 금액 1,950만원에 준비했고요.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있고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 기본 전동 시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전방 센서, 아래쪽에는 풋브레이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핸들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이제 패드 시프트 기능부터, 왼쪽에는 볼륨 그리고 계기판 세팅할 수 있는 버튼,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주행거리 56,000km 거의 안 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상단에는 차량의 선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블랙박스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화질도 너무 좋고요. 왼쪽에 이렇게 버튼 시동, 그리고 아날로그 고급 시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에어컨 공조기 버튼, CD 플레이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네요. 양쪽 열선 시트 기능.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는 주행 타입 에코 스포츠 세팅해서 주행하실 수가 있고, VDC 기능, 스노우 모드까지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차 키는 렉서스사의 차 키 두 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S의 아이덴티티, 스포츠 고급 세단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차량입니다. 여러분들 금액 1,950만원, 정말 비싸지 않은 금액이 오늘 5만 킬로밖에 안 달린 IS250 오늘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오늘 IS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렉서스의 IS250입니다. 금액 1,950만원입니다. 정말 저렴하고 여러분들 진짜 차량 상태는 말할 거 없습니다. 그 밖에 매물은 저희 홈페이지 연락주시면 좋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